예전에 우리나라는 하늘이 이쁘다라는 말로 소문이 난 적이 있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소문이 났었어요? 그 관광지로 예전에 네. 우리나라가 그렇게 이렇게 잘 살지 못할 때 아, 하늘이 이쁜 나라로.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금수강산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진짜로 우리나라가 되게 이쁜 나라잖아요. 그렇죠. 자연이 네. 좋은 나라. 정말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네, 좋은 네. 그런 나라. 그런 나라였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미세먼지 때문에 그렇죠. 살 수가 없는 나라가 돼버린 이게 사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딱히 잘못한 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외적인 영향 때문에 우리의 네. 그 예쁘던 하늘을 잃어버린 네. 네. 그래서 오늘 날씨가 좋은데 사실은 원래 이게 디폴트였단 말이죠. 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그냥 뭐 비 안 오면 사실 이런 거잖아요. 맞아요. 비 안 오면 이런 거고 사실 이 정도도 뭐 오늘 구름 좀 꼈네요. 그렇죠. 오히려 이런 거였는데 구름이 보이면 날씨가 네. 좋은 거야 이제는. 하늘이 파라면 어우 날씨 좋다. 그렇죠. 제가 그래서 그 미세먼지 앱을 항상 그 활성화를 시켜놓고 있는데 푸시 알람을 주게 해놨거든요. 설정을 그래갖고 너무 안 좋거나 너무 좋으면 알려주는 거예요. 오, 아침에 좋다. 그럼 띠링하고 지금 미세먼지가 뭐 상태가 좋으니까 나가서 시원한 뭐 신선한 공기 실컷 마시세요 막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날은 괜히 기분이 좋은 거야. 오, 좋다. 근데 아침에 딱 띠링해서 딱 보면 방독면 표시도 있고 절대 외출하지 마세요 막 이래갖고 막 어 야 큰일이다 막 이러고 엄청 조심스럽게 왔는데 최피님이 오늘 야 나 오늘 자전거 타고 왔어 그걸 이제 보고 살아야 되는데 맞다. 근데 오늘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출근해갖고 왔는데 이제 명음씨가 오늘 날씨 너무 좋다고 그래갖고 네. 창문 열고 보니까 진짜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너무 좋아요. 야, 근데 이거를 좋다고 생각하는 게 뭔가 되게 안타깝습니다. 아, 진짜 한 달 절반 이상만 이랬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뭐 더도 네. 말고. 네, 뭐 하늘 예쁜 나라라고 소문 안 나도 좋으니까. 그러니까. 네, 제발 좀 더러워서 못 살겠다 이런 소리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한 15년, 20년 전에는 진짜 그냥 그 냇가 있는 물도 마시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게 뭐 물론. 저 시골 가야 15년 전이라도 아 당연하죠 그거는 아 지금도 시골 가면 하늘 몇 년 됐어요? 아 저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계속 좀 좋기를 좀 바라면서 네. 네. 봄 기운 넘치는 리뷰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저희도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쿠앤카이 클래식 기타 70 RC 모델 같이 할 건데요. 이게 정가 188만원 원속가 188만원에 할인 적용된 가격 10% 적용돼서 169만 2천원 가격이 높죠. 네. 저희가 쿠앤카 지금 밑에 라인부터 쭉 하고 있는데 쿠앤카가 오히려 이게 라인이 고급 라인으로 가격이 올라갈수록 점수가 더 좋게 나오는 맞아요.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메이드 인 스페인이라는 그 가성비에서 우리가 처음에 여기 뭐 야마하 스페인 대리죠. 그렇지. 스페인의 향기가 약간 나 뭐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올라갈수록 그 정체성이 이제 진해지면서 네, 훨씬 더 좋은 느낌이었단 말이죠. 근데 저희가 지금 이번 6대째인데 ON 모델이 44만 1000원 그리고 10 모델이 49만 5000원 그리고 40R 45C 이렇게 나왔는데 40R이 79만 2000원 45C 79만 2000원 그리고 저번에 했던 그 스프루스탑 올라간 저번 스프루스탑 올라간 70R 모델이 169만 2천원 같은 가격이죠. 네. 그리고 이 70RC 이제 시더탑이 올라간 모델입니다. 이것도 역시 169만 2천원 높은 가격대긴 한데 우리가 맨날 그 클래식 기타의 가격대의 말씀을 드릴 때 야마하가 그 중가 중저가대의 클래식 기타를 거의 네. 잡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맞아요. 이유가 아예 저가의 클래식 기타들은 좀 있어요. 그냥 뭐 엔트리급으로 사용되는 20만 원대, 30만 원대 맞아요. 그냥 적당히 만든 그냥 구성만 네. 갖춘 그런 클래식 기타들이 많은데 거기서 이제 그 가격에서부터 시작해갖고 50만 원 위, 100만 원 딱 요 정도까지 그렇죠. 해가지고 뭐 야마하의 이제 그 클래식 기타들이 굉장히 좋은 가성비로 연습용, 녹음용의 그 두 가지의 조건을 거의 맞아요. 마지노선으로 만족시키는 딱 그 퀄리티를 잡아내 준단 말이죠. 그 이외가 없어요. 그 이외의 다른 기타들이 이제 쓸만한 정도가 되려면은 애초에 아예 완전히 저 위로 올라가 버린다는 맞아요. 거죠. 200, 300, 뭐 야마하에서도 이제 그 위쪽 라인 보면 네, 500, 500, 5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 버리니까 애초에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가, 중고가라고 얘기하는 꽤 괜찮은 걸 사고 싶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가성비를 논할 수 있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 여기가 거의 블랭크였단 없죠. 말이에요. 우리의 그 여러 가지 그런 옵션들 중에 그
클래식 기타를 거기 가격대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별로 없었어요. 음흠. 근데 그걸 지금 쿠엔카가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일단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소리가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그쵸. 눈을 한번 돌려볼 수 있는 그렇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했던 70R 모델이 기본적으로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게 검증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이게 그 정도 퀄리티를 똑같이 뽑아준다면 이거는 그게 유독 뽑기가 잘 된 게 아니고 이 70R이라는 이 포지셔닝 자체가 굉장히 적절하다라는 그렇죠. 네. 하나의 또 증거가 되겠죠. 제 생각에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스펙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전장 100cm 그리고 두께 102mm고요. 7플랫 뒷둘레가 87mm. 탑은 솔리드 레드 시더 탑 그리고 바디가 솔리드 인디안 로즈우드 바디 마호가니넥 에보니 지판 그리고 클래시컬 아주 예쁜 머신 헤드가 올라가 있습니다. 브릿지도 역시 에보니 브릿지고요. 히스콕스 하드 케이스가 제공이 되고 나머지 다 똑같고 그냥 상판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무게를 바로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70 저번에 했던 기존의 70R 무게가 전혀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무게 몇 대면 그렇게 가벼워요? 그렇게 무거워요? 큰일 났네. 아니 이렇게 300g이나 차이가 나는 경우는 또 없잖아요. 첫 우리. 이게 잘 몰라요. 첫 기어라 망했어요. 갑자기 자신이 확 없어지는데. 7이 누가 1, 2 차이 나고 1, 2 아 많이 차이 나는구나. 네. 내가 이겼네요. 네 축하드려요. 오늘은 좀 이기세요. 이겨버려야 되겠네. 어떻게 7대 이기면은 두 배 네 배 해주시나요? 전판 다 이기면? 아니요 두 배만 해줄 건데. 네 그렇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소 이쁘죠. 저승의 감성인가? 저승의 감성. 약간 그 기본적으로 조금 뭐랄까 그 살짝 그런 다크하면서도 조금 차분한 매력이 있잖아요. 시더가. 시더가 그렇죠. 네. 스프루스 좀 이렇게 밝고 열어주는 매력이 있고 표정 뭐 그렇게 해야 돼요? 기억이 안 날 수가 없겠네 아주 그냥. 네. 네. 소리 좋네요. 좋습니다. 뭐 좀 솔로잉이나 아니면 좀 강렬한 그런 연주들도 좀 들어볼게요. 그런 느낌이에요. 네. 네. 피크. 네. 피크로 솔로 한번 들어볼게요. 어때요? 네, 그 클래시컬한 느낌 약간. 그죠? 네. 상당히 좀 그죠? 미들 때 여기 좀 강조된. 네, 네. 네, 힘 있는 사운드. 이쁜데?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이거 어떤 들려줄 건가요? 네, 소나기 내린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소나기 내린다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소나기는 일단 오랜만에 듣네요. 네, 좋아요. 옛날에 제가 비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요새는 이것 날씨 때문에 비가 옛날보다 그 요새 비를 그것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 게 뭔가 약간 계속 막 평소에 안 씻고 살다가 샤워한 느낌 있잖아요. 비가 딱 오면 다음 날 적어도 그것 때문에 맞아요. 깨끗해지니까. 네, 깨끗해지는 그 느낌이 있으니까 소나기가 옛날보다 좀 더 반가워요. 네. 예, 소나기 내리는 당신은 별로 안 좋죠. 그렇죠, 그렇죠. 네, 딱 뭐, 내리고 난 후. 나 딱 그 후. 근데 그거 이제 그걸 보고 있으면은 씻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비 내리는 그 순간조차도 예전보다는 더 네, 좋은 맞아요. 느낌이 좀 들어요. 이렇게 이게 뭐랄까 뭐. 혹자는 나이가 들수록 뭐 그런 뭐 빗소리를 듣고 비를 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감성이 조금 더 예민해져서 네.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나이 때문인지 날씨 때문인지 모르지만 네. 어쨌든 소나기 내린다 오랜만에 들으니까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네,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네, 저는 사실 스프루스나 시더가 지금 그 딱 그 색깔의 차이만 있고 퀄리티는 딱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거의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공간을 딱 메꾸지 않았나. 그래서 빈칸 채우기 드리겠습니다. 빈칸 채우기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번 시간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스프루스 탑이 딱 등장했었던 그게 우연이 아니었고 네. 애초에 70R이라는 이 모델 자체가 여기서 포지셔닝을 아주 잘했고 그게 유독 뽑기가 잘 된 게 아니고 맞아요. 퀄리티를 기본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100만원대에 만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정통 클래식 기타 드리겠습니다. 네, 점수 몇 대 몇? 바로 네. 네, 아주 준수한 점수를 또 역시 받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팔아. 진짜 가격대가 올라갈수록 가성비에서 우리가 항상 고려하는 게 그게 제일 큰데 가격대가 올라갔고 고급 모델일수록 점수가 높아지는 그런 브랜드는 흔치 않거든요. 네, 잘 없어요. 네, 거의 없어요. 보통 뭐 가격대를 세팅 잘하는 브랜드들은 거의 같은 점수를 거의, 유지한다던가 그쵸. 아니면은 뭐 그냥 웬만하면 특히 위에 모델들이 가격대가 좀 심하게 비싼 브랜드들은 올라갈수록 점수가 계속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죠. 근데 이렇게 올라갈수록 점수가 좋아지는 모델은 굉장히 독특한 포지션을 그쵸. 갖고 있는 게 이것도 아닙니다. 그 위에 상위 모델이 있을 텐데 그걸 아직 안 만져봐서 그런데 그렇죠. 이 회사에서 지금 잡고 있는 평균이 이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렇죠. 저도 이 가성비 여기 있을 때 여기는 이걸 기점으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 네, 네 맞아요. 네, 약간 예상. 왜냐하면은 이거보다 더 가격이 높은데 이거보다 더 높은 점수를 가진 가성비라는 게 약간 상상이 안 돼서.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뭐 선입견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위에 모델들도 저희가 훨씬 좋을 수도 있긴 네. 한데 아직 안 만져봐가지고. 그렇죠. 뭐 리뷰를 전해드릴 기회가 뭐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쿠엔카 70R 시더 탑 모델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기회들 모아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스.